이거는 그냥 물에 끓여서 끓여 먹어요? 끓여 먹어요? 엄청 좋아하는 거. 그러면 이거 우슬 환기네요. 이거는 환기. 이거는 예. 네. 뭐냐면은 우슬, 네. 우슬. 아, 우슬 뿌리 무릎에 우슬뿌리. 좋다는 우슬. 무릎에 좋은 거. 이렇게 이렇게 다 이런 게 끓여. 아, 엄나무, 엄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거죠. 아니야, 이거. 치. 아, 그쵸, 치기죠. 이거는. 달근 치글 벌나무, 벌나무. 벌나무도 이렇게 먹으면 맛이 좀 나나 보죠? 그 다음에 그럼 맛있다는 이건 소충나무. 아, 나와, 그치. 나와. 그 다음에 맹문동. 맹문동. 빨리빨리 나면 사가. 네? 이 집이 원조예요, 네. 원조. 원조예요? 그럼, 원조? 몰라? 상황버섯도 있네. 아니, 이 양반, 이거 이제 이 양반이 회장이에요, 강원도. 아, 그래요? 이 양반. 강원도 회장이세요? 그럼, 이영복 씨. 이영복 씨, 아니, 강원도? 모르는 거면. 강원도? 예. 네. 그럼. 아, 이거 영지네요? 이거 향이, 향은 이게, 없는데? 이게 제일 비싼 거야, 이게. 이게 제일 비싸요? 예. 네. 얼마인데요, 하나요? 35,000원. 이건 달아야 돼, 근이로. 아, 근으로 달아야 돼요? 그럼. 무지 가볍네요, 무지 가벼워. 이런 걸 다 먹어. 여주. 아, 영지요, 영지? 영지. 아, 상황. 상황버섯 같은 거? 해야지. 둥글레. 그런 건 아니야지. 오미자? 여기 지금 끓이고 계시네요. 네. 시식도 할 수 있겠네요. 시식이에요. 이게 뭐 넣으신 건가요? 이건 저 우슬하고, 네, 둥글레하고. 우슬. 둥글레하고. 단맛이 약간 나네요. 어디에서 나는 거죠? 둥글레. 그쵸, 둥글레가 약간 단맛이 나더라고요. 새순을 제가 따서 잘라서 차로 끓였거든요, 화분에서 나서. 근데 단맛이 나는 거예요. 이 맛이네요, 이 맛. 아, 맛있네요. 제가 둥글레 새순을 먹었었거든요, 잘라서. 근데 단맛이 나요. 이거 이 맛이네요. 근데 산수유 있네요. 몸에 좋다는 산수유. 백수호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우슬 뿌리랍니다, 우슬 뿌리.